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어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소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쏟으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해결을 받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앞으로 이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 믿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설날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우선하기 위해서 모인 또 예배드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권멸유관을 버려서 만우의 주 찬양. 권멸유관을 버려서 만우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하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에 높여서 만
주 찬양 주 믿는 성도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조동분 9번입니다.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 기도는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한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여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오늘은 설날입니다.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또 그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가장 거룩한 시간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예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었던지 간에 오늘 이 시간만큼은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니까 2023년 100% 주일 지키게 하시고,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로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로 성장해서 또 복음을 캄보디아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서임받기 위해서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구정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며 올 한 해도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100% 주일 지키며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은혜를 돌아가여 주시니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게 일어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와 같음이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려고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걸릴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한 해에도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 우리 캄보디아 복음하는데 하나님 인도받게 하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 가보지 않은 땅을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2023년도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따라갈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같이 산 제사, 산 예배가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에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2023년도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원단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있는 복음의 공동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성경 있는 교회로서 이제는 날마다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간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원단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셔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저희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찾아가는 예배요 맞이하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는 100%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 문제, 우리의 현재 문제까지도 완전히 응답받는 그런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고 예배의 맛을 사실적으로 알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가 이제는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합니다. 부서마다 활성화되게 하시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해 주옵시고 특히 새가족부 하나님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활성화될 수 있는 2023년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2023년도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치유받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며 오늘도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언약자문 성가대회가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 캄보디아 복음하는데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캄보디아 복음하는데 소쿤 목사와 섬낭 목사를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도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죄종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죄종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의 종에게 건강이 차고 넘칠 수 있게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세가 120세 되어도 눈이 새하지 않았던 것처럼 갈렙이 80세 되어도 40세의 체력을 유지했다는 것처럼 건강 때문에 복음에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시고 건강 가지고도 여를 설명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역학원의 사모님에게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하는 기도제 무게에 하나님이 성취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며 두 자녀에도 복음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본이 되고 모델적인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곧 있다 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이크신 영광 널리 변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 위로하시고 이 귀에 나 같으니 참 비락되도다.
권세 깨뜨려고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야 내 죄의 권세 깨뜨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 부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믿음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믿음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어져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캄보디아 신학교를 위해서 후원 이사님들의 주여 헌신된 믿음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그 믿음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과 그의 산업들 위해 하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님께만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우리 교회는 늘 성경과 함께 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성경과 함께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성경 안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공동의회를 지난주에 가졌는데 우리 구정용 안수지사님이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투표하신 모든 분들이 찬성해 주셔서 피택 장로님으로 당선됐었고요. 이제 안수식은 2월 26일 날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지는 안수식이만큼 또 기도를 해주시고 또 기쁜 날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우리 청년부는 모양실로 모여서 또 이렇게 새해 담임 목사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려고 했는데 구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나홀로 예배 9시 성경 읽기는 명절 관계로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쉬고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후에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윤전소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새해 첫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입니다. 우리 캄보디아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이사로 참여해서 매월 10만원씩 후원이사로 참여해서 동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귀한 일에 서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 성도들이 후원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드려진다는 것도 정말로 감사하고요. 또 뭐 그 캄보디아의 정말로 미래가 저는 밝다. 성경 66권만 가르치는 신학교입니다. 정말 이건 신학교도 중요한 신학교예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우면 졸업입니다. 성경만 가지고 설교해라. 성경만 외치는 목회자가 되어라. 쓸데없는 것, 다른 것에 빠진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제자교회 성도들과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저는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매월 1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혹시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올해 새해 또 참여하는 성도를 응답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관련된 안내문은 제자교회 우리 밑에 교회 소식 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비에 새 달력이 있습니다.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물해 주실 분들이 계시면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기부금 영수증 여러분이 헌금하신 거 우리 한민석 안수 집사에게 신청하시면 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포항에서 우리 이모니 권사님이 오랜만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원이도 저 합숙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반갑게 이렇게 봤습니다. 전에도 키가 크는데 오늘 보니까 더 키가 큰 것 같더라고요. 무럭무럭 자라라 그래야 그죠 되죠. 그리고 참 저는 뭐 세은이나 우리 성은이 조원이 볼 때마다 좀 기분 좋은 게 늘 유쾌하게 인사해 주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릴 때 다 목사님하고 뽀뽀한 사이야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사람이 꼭 싫어하면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광고로도 광고 시간에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잘 자라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날이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더 많이 서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여러 번 바꾼 결과 예배를 거절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예배를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거절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서임받은 사람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을 보면요,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뭐 했느냐?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 뭐 했느냐? 예배를 드렸다. 어디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서 뭐부터 했느냐? 예배부터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내게 되죠. 롯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헤브론으로 옮겨간 후에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생활 중앙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돌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직장 가고, 예배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예배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해요. 이걸 누가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었느냐?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요즘 다 바쁘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사실 저도 바빠서요. 또 막 시간을 쪼개서게 되고, 또 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참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에 좋은 뭐 문화라면 문화라 할 거죠. 신앙의 형태라고 하면 신앙의 형태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집을 사거나 집을 이사하면 어떻게 했죠? 집들이 말고 교회용으로. 이사신방예배. 아, 이사신방예배. 그죠? 꼭 드렸어요. 안 드린 사람 없었어요. 자, 여러분이 뭐 개업을 한다. 조그만 하지만 가게를 새로 시작한다.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뭐부터 했겠어요? 예배부터 했습니다. 예배부터요. 반드시 목사를 불러서 예배를 드렸어요. 차를 새로 샀다. 옛날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차 사가지고 예배까지는 드렸는지 모르겠지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차 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도들이 기도해 달라니까 또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요즘 이런 것이 굉장히 희미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져서 희미해졌을까요? 믿음이 떨어져서 희미해졌을까요?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예배와 기도의 중요성도 그냥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요, 교회 등록하잖아요. 반드시 신방 카드에다가 뭘 적었어요? 신방을 원합니다라고 다 적었어요. 요즘 그거 적는 분 거의 없습니다. 신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글을 못 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입니까? 믿음이 별로 안 좋아진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나갈 때 되면 나갈 테니까 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마세요. 뭐 그런 뜻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무슨 예배를 찾아가는 예배, 이제 여러분이 요청 안 하니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것을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 맞이한다. 따라합시다. 뺀질뺀질 그러지 말자. 뺀질뺀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등록한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게으르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목사를 부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를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이삭도 그라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뭐 했냐?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요. 창대해 갔어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중앙에 예배를 두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친구 만나지만 예배 드릴 시간에는 어김없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디나일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예배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셉을 보니까요,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요셉은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았거든요.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록들이 누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생명선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원천이라고 했죠. 원천이 사라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건강이다 라는 말을 다 합니다. 진짜로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하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건강하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돈은 없어도요, 건강하면 돈 벌 수 있는 원천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이 없으면 돈 벌 수 있는 원천도 없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사는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진짜로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원천이 사라지면 끝인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원천인 이 예배, 이 예배가 내 삶 속에서 사라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생명선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생명선을 지키고 살았어요.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했어요. 두 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요.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야곱도 실패한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뭘 딱 유지하고 살았느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딱 지키고 살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완전한 의의를 행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선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원천인 이 예배, 비록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회복하는 이 생명선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지켜야 돼요. 이거 놓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끝나는 거예요. 자, 노아 보세요. 이 생명선을 지켰어요. 욥 보세요. 이 생명선을 지켰어요. 욥은 언제나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았고 자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들으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바빠도 드려야 되고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사느냐? 내가 삽니다. 여러분이 산다고요. 생명선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도 끝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스스로 끊겠다는 다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사탄이 좋아할까요? 대답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멀어지면 사탄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막 봐주시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예배 드리지 마. 그래,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예배 드리지 마. 그래, 네 생각이 옳아. 예배 드리지 마. 교회는 그래. 목사들은 그래. 하나님은 그래. 그래, 네가 지금 예배 안 드리는 거 그거 잘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얼마나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예배 안 드릴 만한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사탄은 계속 맞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맞다고 말해주느냐? 예배 안 드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끝난다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아느냐? 사탄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지하다, 무지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들이 무지할 수 있을까? 제가 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는 다른 성도들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은택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이분들은 안 그런데, 한 번씩 유튜브를 또 오르는 거 보면요. 이렇게 무지한 성도들이 있냐. 참, 이렇게 모자라는 성도들이 있냐. 애국한다면서 어느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아멘하고 하는, 무지한 것들입니다. 그건 무지한 것들입니다. 또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신자가 어떻고 천자가 어떻고 지자가 어떻고 하고 다 무지한 것들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무지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도 그동안 무지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제요. 성경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 추종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따라가고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는 성도들은 진짜로 무지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 의지하지 말라고, 목사 믿지 말라고, 목사에게 속지 말라고. 여러분, 목사들이 그다지요. 양심적이지 않습니다. 덕선아, 너는 내가 양심적인 목사로 보이나? 뭐라고? 자, 내가 절대로 양심적인 목사가 아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훌륭한 목사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에는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 오직 예수를 더 누리기 위해서 오직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 믿고 사람 의지한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자신들이 몰라. 자기들은 복음 말하고, 자기들은 예수님 말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성경 많이 알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제가 어제 밤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드리라 했습니까? 드리지 말아야 했습니까? 드리지 마라. 이게요, 전부 다 잘못된 것도 한국교회 추도 예배, 추모 예배 엄청 많습니다, 그거요. 드리지 마라, 그런 거. 그런 걸 왜 드리냐 말이에요.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오대지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별로 믿음 없었거든요. 있었는데 잠시 방황하면서 믿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추도 예배 한 번 안 드렸어요. 추모 예배 한 번 안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잠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할 때도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자기한테 설날 절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볼 때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할아버지 장로님한테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왜 추도 예배, 추모 예배가 왜 한국교회에 들어온 줄 아십니까? 표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유교 사상에서 그래도 제사는 못 드리고 제사에 또 다른 바뀜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예배를 빙자한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요, 마산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죽어답시다. 우리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가실까요? 한번 쭉 보니까 내가 모르겠지만, 예. 자. 그럼 좋습니다. 박순정 권사님 천국에 갔다 합시다.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과 손자가 설날 모여가지고 할머니 추도 예배 드린다. 천국에서 다 보고 볼 수 있다면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 그때 어리석은 놈들, 저 모자란 놈들, 그죠? 그 자체를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할머니 추도 예배다. 할머니가 그걸 원하지 않아 천국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배 속에 빠지고 그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데 이 추도 예배가, 추모 예배가 제가 어제 소처 영상에서 말했죠. 감리교인 이무영 성도가 이제 추도 예배를, 이분은요 독립운동에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는 좋은 분인데 이제 모친, 자기 어머니 기일이 되어서 교회에서 제사를 못 드리지 않을까? 그냥 차간에 내한 게 추모 예배예요. 추도 예배. 이건 추모라는 것은 뭡니까? 그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애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을 써보면 죽은 자를 위해서 슬퍼하라 했습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했습니까? 슬퍼하지 말아야 했어요. 성경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또 아펜셀러 그 당시 있었거든요. 아펜셀러한테 의논했더라면 아펜셀러 선교사가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언론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추도 예배를 드릴 뿐 거예요. 그런데 입에서 다 성도들이 보니까 좋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가져 드린 거예요. 이걸요 교단들이 인정했다니까요. 각 교단들이 추모 예배, 추도 예배. 그래가지고 이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어떤 교단에서는 살짝 없애고 강조하지 않고요. 제가 이번에 어제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찍기 위해서 내가요, 인터넷에 봤더니, 이야, 놀라운 게요, 각 교회에서요, 추도 예배 순서지를 만들더라니까요. 그것도 대형교회에서. 이야, 진짜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다, 이거. 어제 대형교회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제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순서지를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딱 걸어 놓는 거 있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교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추도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드리려면 무슨 예배를 드리라? 설날 감사 예배를 드리라. 설날 감사 예배.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도 감사하고. 일평생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큰일 났다니까 진짜요. 진짜 저는 충격받았다. 아직도 이렇게 추도 예배, 추모 예배를 교회에서 순서지로 만들고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나.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려고 이러나, 진짜. 여러분,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가고, 친구에 끌려가고, 재미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찾아가는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마치고 이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했어요. 제가 이 목사한테 다시 한번 지시했어요. 결석하는 성도 무조건 찾아가라. 무조건 찾아가라. 구역장과 함께 무조건 찾아가라. 무조건 찾아가라. 오는 거 싫어해도 찾아가라. 인상 써도 찾아가라. 문 안 열면 30분 동안 문고리 붙잡고 기도하고 오라. 그 정도입니다, 제가요. 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문 안 열어주면 문고리 붙잡고 30분 동안 소리 들려도 주야 하면서 그냥 방 안에 숨어서 있더라도 주야 하면서 문 열어주게 하옵소서 하든지 주야 하면서 예수 잘 믿게 하든지 이런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기도해라. 신방이라 무조건. 찾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가 비밀인데 하나 말해줄까요? 내가 교역자 회의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까? 성도들이 믿음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믿음 하나도 없다 해서 내가.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성도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아멘하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 조금만 파고들어봐. 믿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만 놔두면 되겠냐 말이에요. 믿음 별로 없는 성도들을 가만 놔두면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찾아가서 예배드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신방해라. 이거 못하면 우리 교회 미래 없다. 이거 못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야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윤 전도사는 지시했어요. 네가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로 성경 공부해라.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영어로 현장 예배 드리라. 만나서 하든 줌으로 하든 아이들에게 무조건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어 한 구절을 가르치면서 단어 가르쳐주고 문장 가르쳐주고 이걸 암송하게 만들어주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이거 할 테니까 미리 공부하라고 단어 공부하게 만들고 외우게 만들고 영어로 성경 공부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교회 다니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부모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로 성경에는 영어 단어만 한 구절씩 공부해도요. 1년 지나면요. 그거 어마어마한 재산이 되고 어마어마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이들이 보기만 한다면 계속해라. 그냥 물어봤더니
저 이사기하고 성원이가 줌으로 영어 이 바이블 스타디를 하기로 그렇게 했다더라고. 내가 잘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나 영어를 잘 못하는데요. 잘 못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잘, 영어 잘 못하는 걸 부끄러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더 못해. 그리고 부끄러워 생각할 필요 없어. 나같이 영어 못하고 어른이 되기보다는 젊었을 때 공부해서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병헌 장로님도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이제 교육부 다 앞으로 맡게 될 것인데, 이병헌 장로님도 이런 사회의 문들을 자꾸 열어나가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뭡니까? 영어로 공부도 하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면서 신뢰도 쌓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후진국인 캄보디아 애들이요, 우리나라 애들보다 영어를 훨씬 더 잘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차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해요. 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뭐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이들한테 영어로 성경 공부해라. 바이블 스타디를 해서 아이들을 영적으로도 성장시키고 실력적으로도 성장시키라. 영어로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올해는 또 1년 동안 학교 공부해야 되니까 딱 기본적인 것만 하고 학교 딱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우리 교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또 올해는 뭐 1년 동안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내버려 두고 기본적인 걸 딱 하고 공부 딱 마치면 전 어른들을 대상으로 가지.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도와야 된다. 어떻게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살려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뭐 줌으로 하면 뭐 10명도 동시에 할 수 있고 100명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못할 것 없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거절하지 마라. 이 목사가 찾아가면 문을 활짝 열어주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이 목사가 또 힘이 나서 다닐 거 아닙니까? 막 다니는데 문 다 잠궈 놓고 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하면 답도 없거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다면 예배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 살고 싶다면 예배하세요. 그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이 예배요. 성도로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도 예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예배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예배를 거절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내가 책임을 못 져요. 책임질 이유도 없고 그러나 저는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잘 인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양으로 계속 내버려 두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직무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힘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회복하자. 왜?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다. 노아도 그랬고 욥도 그랬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찾아오는 이 예배자를 환영해야 되고 또 찾아오는 또 예배자에게 또 뭡니까?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 교육부 아이들은 뭡니까? 어차피 세상을 준비해야 되고 세상을 뭡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서 영어로 그죠? 뭐 성경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만큼은 영어로 공부하고 또 그걸 계속 쌓아나가면 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거절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제자교회 다니는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가기를 소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날에 예배 성공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내내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고 한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목사가 찾아갈 때 문 열어주시기 바라고, 시간도 내주시기 바라고, 윤 전사가 영어로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쁨으로 참여시키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예배하게 하시고, 노아처럼, 욥처럼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하여 주옵시며,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영원없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이 목사가 이렇게 또 찾아가는 예배를 할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류는사가 또 이렇게 영어로 성경 공부할 때에 또 맞아들이고 또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길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믿으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냐 어린냐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거절하지 마라. 예배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멀어지는 것을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3년 성경 읽는 복음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 100% 주일 지키고 매일 성경 읽고, 성경 읽다가 붙잡은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아서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로 일평생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편안히 돌아가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